자, 이번에 아르테에 대해서 공지가 났었는데요. 2024년 상반기 로드맵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목차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건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드랍률 및 잿률 버프. 이제 너프가 이전에 크게 있었죠. 게임의 재미가 많이 없어졌는데, 드랍률하고 잿률 너프가 유저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다시 버프한다고 하고, 제가 예전부터 한참 계속 지적하던 경매장. 이 경매장은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르테일 공식 홈페이지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시스템이 거기서도 생겼는데, 거래 시스템. 사실 똑같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살짝 편해진 것뿐이지, 똑같이 불편합니다. 게임 내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데, 이 경매장을 이제 상반기 로드맵에 추가됐다는 게 이게 좀 놀라웠습니다. 홈페이지를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기 투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장은 2024년에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상반기 내로 경매장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건 좀 놀랬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건 다 지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정은 좀 변동이 있어도 웬만하면 상반기 내다 지키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아르테일 문제가 스킬을 밸런스 맞추는 것도 솔직히 지금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스킬만 건드려도 좀 불만이 많은데, 이거 이제 잿률, 그 다음에 드랍률까지 만져버리니까 이 게임이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너프 당시 영상 올렸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영상이 보니까 뜸해졌더라고요. 너프를 먹으니까 아이템 먹는 재미도 없고, 사냥하는 재미도 떨어지니까, 차라리 너프 이후에 제가 만약 처음 시작했으면은 이제 너프 먹기 전그 재미를 모르니까 그냥 적응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정식 출시하고 한 일주일 만인가? 바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 유저거든요. 초창기 때부터 뭐 어떻게 이제 돌아갔는지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이제 너프 이후에 이제 맛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설렁설렁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기대됩니다. 근데 그냥 버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테일의 장점이 옛날 빅뱅전 메이플하고 똑같다, 이게 장점이 아니라 개선된 성장 루트, 준수한 드랍률, 그러니까 사냥 재미, 시원한 사냥 재미, 이게 아르테일의 재미였거든요. 이게 아르테일이 2023년 8월부터 한 10월까지, 그때까지는 유효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르테일만의 사냥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11월 말에 조금 너프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프가 좀 심했습니다. 특히 원숭이 늪 거기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궁수 입장에서 레벨 뭐80 가까이 될 때까지는 이제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놀아야 되는데, 너프된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아이템도 맨날 똥템만 나오고 재미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1월 21일 너프 전에 잿률과 드랍률로 원상복귀를 시킨다고 합니다. 무릉 일본 연구소 시원 제외. 여기는 뭐 운영자한테 찍혔나요? 이는 뭐 제외된다고 하고, 시원은 유명하죠. 워낙 인기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프 전 패치 전으로 다시 되돌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여기만 해도 저는 만족스러운데, 여기에다가 사실 그때 너프만 한건 아니거든요. 버프가 된 맵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체감이 잘안 되긴 했는데, 일단 버프가 된 맵도 있는데, 이 버프가 된 맵은 이 버프된 상태로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오히려 평균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버프 먹기 전으로 되돌린 것 동시에 너프 이후에 오히려 더 버프된 맵은 그대로 놔둔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11월 21일 그 전보다 평균적인 이제 메이플워드 전체 사냥터의 평균 잿률과 드랍률은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과거 아르테일의 재미 요소가 여러 마리 몹들을 시원하게 잡아가고 득템하는 맛이었는데, 잿률도 죽이고 뭐 득템도 템 거의 안 나오거나 뭐 똥템 옵션만 주고, 솔직히 패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패치를 하면 할수록 유저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고 더 하고 싶고, 빨리 내일 자고 일어날 때또 내일도 하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할맛 떨어지기만 패치하니까 좀 많이 아쉬웠고. 사실 이 패치가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옆 동네 이제 메이플랜드라고 있죠. 거기 이제 대기업 유튜버들이 대거 플레이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대기업 따라서 거기서 이제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아르테일을 기존 했지만 아르테일의 이런 운영에 질려가지고 메이플랜드로 옮기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제 댓글에도 옮겼다는 분들도 댓글을 많이 다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옮기니까 뭔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르테일의 장점을 본인들이 계속 깨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다시 원복을 하는 걸로 로드맵을 다시 재설정한 것 같습니다. 전 이건 패치, 정말 이렇게 이 말대로만 패치를 한다면 정말 이거는 만족스러운 패치가 될것 같아요. 인겜 UI도 그렇죠. 지금 이제 메이플랜드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아르테일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건데,
1월 초에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보면은 이제 뭐 기존의 RTL 인터페이스가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모바일 유저까지 최대한 이제 포섭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빅뱅전 메이플 인터페이스하고 좀 많이 다른 그런 인터페이스가 됐는데, 모바일에서 좀 제대로 플레이하기 어려운 메이플랜드의 경우에는 원작 예전 빅뱅전 메이플 인터페이스를 거의 처음부터 도입을 했죠. 근데 이제 아르테엘에서도 이제 모바일도 챙기면서 그 예전 인터페이스를 살린다고 합니다. 이건 괜찮아요. 옛날 이것만 봐도 옛날 느낌 나고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 인터페이스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 바뀌어도 크게 기능상 차이는 없거든요. 기능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거래 UI, 지금 이제 아르테일 거래 UI는 약간 하이텔, 나우누리 시절, 예전 1분당 20원 내고 하던 PC 통신 시절이거든요. 느낌이. 한쪽은 무조건 매도, 한쪽은 무조건 아이템.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전 빅뱅전 메이플은 절대 이렇지 않았거든요. 자기 아이템 골라가지고 상대 아이디 입력하고. 이거는 프로그래머 취향에 맞는 프로그래머 취향의 거래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랬어야 돼요. 저희야 이제 RTL을 좀 했으니까 지금의 구닥다리 거래 방식이 이제 어색하지 않은데, RTL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이 거래 방식에서 충격을 먹더라고요. 아이디 입력해야 됩니다 하고, 그것부터가 이제 충격을 먹고, 이상하다, 구식이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질감. 이렇게 복합적인 거래가 된다는 게 아르테일을 한 계단 더 올라서게 하는 패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대만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옛날 메이플 느낌이 안 나요. 뭔가 DPI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이미지가 깨끗해지면서 약간 빅뱅전 메이플보다는 빅뱅 이후 느낌이 좀 납니다. 제가 이제 이때 추억이나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리플이가 나옵니다. 리플에는 이제 사실상 빅뱅전 메이플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맨 마지막 사냥터였거든요. 특히 옛날 메이플 영상 이제 찾아보면 결국에는 다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스켈레톤인가요? 여기서 졸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출시를 합니다. 1월 중순에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한 여름이나 뭐 가을이나 출시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월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지금 고렙 유저분들은 쇼식이죠. 그래, 사냥터는 솔직히 꽁꽁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있는 사냥터를 다 개방해도 어차피 이제 레벨 150 넘어가면 이제 경험치 통이라고 하죠. 경험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경험치 비율을 뭐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사냥터를 막 풀어도 금방 만렙 안 나옵니다. 만렙은 아무리 빨라도 보통 몇 년은 걸리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 나온다거나 이제 이벤트를 뭐 맨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렙까지 생각해가지고 최하층 이후 사냥터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뭔가 아르테일에서 악성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패치를 내놓을 리가 없는데, 다 1월에만 지금 핵심적인 패치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아르테일이 요즘 뭐 계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대가 되는 패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이제 상반기 로드맵에서, 여기 상반기 로드맵에서 제가 핵심적인 패치가 딱두개 있다 그랬죠. 가장 핵심적인 패치, 드랍률 및 진률 버프. 이건 정말 중요하고, 나머지도 다 중요하긴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매장. 경매장을 보면, 사실 경매장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 메이플, 본매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나온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경매장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지금 많은 유저들이 이제 파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주문수를 쌓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장비, 뭐 옵션 붙은 장비 있잖아요. 그것도 또 이제 구매할 사람 찾고 판매할 사람 찾고 뭐 그런 게 이제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래를 포기하고 그냥 계속 쌓아놓고 사냥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 팔아야 될 주문서가 막 수백 장인데, 또그 하나하나 주문서 하나하나마다 사람 찾고 몇장 팔고 또몇장 팔고 이러는 게 귀찮아가지고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매장만 나오면 이제 자신이 팔고 싶은 거 그냥 싹 올리고, 사냥만 하면 사냥하는 동안에 이제 주문서라던가 장비가 팔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템이 순환이 되고, 매소가 순환이 되면서 이제 수수료도 빠져나가고, 이게 아이템도 돌고 매소가 돌아야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금 아르테일 시장은 뭔가 경직됐다고 해야 되나? 원래 물건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매물도 많이 죽었고, 이렇게 시세가 안 올라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포기해버리니까 시세가 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경매장에 나오면은 이제 거래가 당연히 활발해질 거고, 이제 사람들도 아이템 사는 게 훨씬 편해지고, 메이플을 재밌게 할수 있는, 아르테를 재밌게 할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매장, 제가 이제 기대하는 이 경매장은 다른 건 어느 정도에 출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매장만 출시 시기를 언급을 전혀 안 했어요. 상반기에는 출시한다는 건데, 다른 건뭐 1분기, 2분기, 뭐 1월 초, 1월 중순, 1월 말, 뭐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 경매장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상반기 로드맵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전직, 2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2분기면은 4, 5, 6,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제 출시된다는 건데, 이제 봄에 출시한다는 거죠. 저는 아직 이제 막 3차를 한 입장이어가지고, 아직 까마득한데. 사실 이제 4차 전직도 이제 많이 피곤할 겁니다. 왜냐면 4차 전직은 또 밸런스에 더 민감하거든요. 또 누구를 좋게 하면 또 누구는 또 아쉬운 소리 나올 거고, 그렇다고 좀 건들어서 좀 너프를 먹이면 할 맛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빅뱅전 메이플 스킬에서 조금씩만 버프를 해주려면 그냥 조금씩 버프해주고 거의 안 만지는 게 좋지 않나. 스킬을 계속 건들고 건들다 보면은 계속 서로가 영향을 주는 스킬이어가지고 사실 밸런스 맞추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누구는 또 아쉬운 소리 나올 거고, 밸런스가 이게 그냥 하루아침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르테일에서도 이걸 아는지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의견을 듣고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패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레이드 파티캐스트. 파티캐스트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 8월에, 8월 말에, 9월 초에 그때 잠깐 커넥티티 파티캐스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오류가 있고 진행이 안 되니까 한 3일 만인가 이틀 만인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보통은 뭐 문제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다시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 커넥티티 파티캐스트는 한 2, 3일 나오고 사라지고 난 뒤에 한 4개월이 지나도 출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팟캐스트가 이 메이플스토리 역사하고 거의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 기억에는 2004년부터 이미 팟캐스트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20년 됐죠, 지금. 그러니까 2003년에만 메이플 잠깐 했다가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제 팟캐스트 경험이 있다는 거죠. 빅뱅전 메이플인데 팟캐스트가 없어요. 그게 좀 원래는 약간 투닥투닥 거리는 맛으로 협동심?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깨는 맛이 있었는데, 무조건 컨텐츠가 사냥밖에 없으니까. 사실 퀘스트가 있긴 한데, 퀘스트는 그냥 형식상 있는 수준이고, 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퀘스트는 없었죠, 사실. 근데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파티퀘스트는 이제 1분기 예정이거든요, 1분기. 4차 전직보다 더 빠르죠. 1분기면 1월부터 3월인데, 1월에는 지금 굵직한 업데이트가 많기 때문에, 한 2월 아니면 3월에 출시될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는 뭐 작품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작품만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8번 길드 및 제작 시스템. 사실 이거는 제가 빅뱅전 메이플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건 좀잘 모르겠습니다. 뭐 길드 나오면 좀 친목이 좀 강화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더 제작은 이제 아이템 직작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스템 같아요. 네, 불법 프로그램, 뭐, 최근에 뭐, 돈복사니, 뭐니, 뭐가 있었죠? 그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무래도 자기들이 클라이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매크로. 매크로는 거의 채널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게임하다 보면, 뭐, 매크로 발견했다, 뭐, 매크로 찾았다, 뭐, 이런 채팅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고, 또, 유저가 나타나면 금방 접속을 끊어버리는 약간 그런 매크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사냥터로 옮기면 몬스터가 없거든요. 좀 거기서 한 5초, 10초 있어야 몬스터가 젠지는데, 막 이동했는데 몬스터만 있고 사냥한 흔적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영상도 못 찍으니까 이제 신고도 안 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매크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손수 자기가 키보드 이렇게 해가면서 사냥하는 사람들은 약간 박탈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들이 만드는 이런 메소나 아이템들은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불법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잡는다고는 하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체감이 되는 게 사실 없긴 하죠. 뭔가 강력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이제 형식성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로드맵을 함께 봤는데요.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 드랍률, 젠률 버프, 경매장. 근데 경매장은 이제 상반기 로드맵에만 있지, 이제 시기가 정확히 언급이 안 돼가지고 당장은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당장 나올 거 1월 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도 안 남은, 정말 늦어도 이제 10일 안으로 나올 건데, 뭐 밸런스 때문에 뭐 드랍률, 젠률 만진 건 알겠는데, 재미까지 없을 정도로 너프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무튼 그래도 아르텔 이제 그쪽에서 리그지를 가지고 이제 굵직굵직한 패치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 일단은 드랍률, 젠율 패치가 되면 제가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리뷰를 하겠고, 과연 이 패치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동접이 뭐 많이는 안 떨어졌어도 다들 부캐 하나씩 있잖아요. 뭐 버퍼캐 좀 고렙 유저분들은 막 두세 개씩 막 키고 그러던데, 그런 사실상 일반적인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아닌 동접에서 한 절반은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서버로 넘어갔던 유저들이 돌아올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드맵 리뷰 마치겠습니다.